안녕하세요, 골파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은 바다에 가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바다에 못 갑니다. 왜냐면 바다가 롯나게 심하게 쳐요. 지금 이렇게 칩니다. 여기 바로 들어가면 어머니 속상해. 자, 그래서 어디 가느냐, 바로 민물에 갑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한 분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게스트 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바로 새우를 잡아서 볶음밥을 먹어보자. 새우 조금 잡지 않습니다. 100마리 잡을 겁니다. 저 지금 바로 새우를 잡으러 갈 건데 운전을 3시간을 해서 가야 됩니다. 왕복 6시간, 오늘도 장거리. 근데 혼자 운전하기 싫어. 같이 운전해. 저번에 쳤던 멘트잖아, 리발. 같이 가요. 레츠 고. 아니, 이렇게 오프닝 찍었는데 그 100마리 못 잡으면 어떡해? 여러분, 지금 특별 게스트분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주 장 트러블 타가 미친 듯이 와가지고 지금 잠깐 화장실에 왔습니다. 이런 리칭 과민성 대장중후군. 여러분, 드디어 오늘 특별 게스트의 서식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뭐 굉장히 건물 많아요. 양양촌놈이 여기 오니까 혼란스럽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잠겨있네, 리발. 선물도 사왔는데. 자, 여러분, 오늘 곤충 한문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안녕하세요, 프루입니다. 자, 정보리님입니다. 오늘 정보리님이랑 같이 새우를 잡아서 저는 그 새우를 집에 들고 가서 볶음밥을 만들어 먹을 생각인데, 자, 일단 여기 곤충 한문이 간단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생물들이. 몇 종의 생물들이죠? 100종은 된 거. 와, 마리수는요? 한 500에서 700마리. 야,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이 친구. 라거. 자, 저희 라물치랑 같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유, 너무 이쁘다. 안녕, 상만아. 한국 논에 살죠? 네, 한국 논인데 국산이 아니고요, 동남아에서 온 친구예요. 아, 어쩐지 너무 크더라고요. 손바닥만 합니다. 저 이렇게 큰 진검이 새우 처음 봤거든요. 맛있겠다, 추베르. 자, 이거 오늘 탈피했나요? 네. 부르님 손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제 손보다 커요. 야, 이건 진짜. 와, 계속 군침 도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뱃목 거북이 있습니다. 롯나게 잘 웃어요. 아이고, 진짜 작다. 예, 태어난 지 한 일주일. 이거 보세요, 너무 순해요. 근데 이거 점프를 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요, 몸집. 자, 여러분, 그리고 식인물고기예요. 피라냐. 피라냐는 사실 식인물고기라고 소문났지만 겁이 좀 많은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매니아층들이 많이 키우시는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하는 종류인데, 여기에 이제 번식을 직접 하셨습니다. 오, 지금 알에서 나오고 있는 느낌인데? 나 지금 휴가고 나와요. 아이고, 귀엽다. 와. 태어난 지 하루. 하루요? 아, 진짜 아까 태어났네. 레오파드인가요? 귀여워. 아이고, 너무 귀엽다. 얘네는 오래 살잖아요. 최소 30년 이상 살죠. 30년. 근데 나중에 주인을 알아보고 하나요? 모르겠어요. 야, 찾아보세요, 카멜레온. 진짜 못 찾겠는데 저기 있네요. 자, 여러분, 이 늑대 거북이라고 하는 건데 물리면은 바로 손가락 삭제. 근데 뒤에 거울에 비친 네모 록 같네. 자, 여러분, 여기는 멘티스 시림프라고 개까제죠.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펀치의 힘이 엄청납니다. 지금 오징어인가요? 눈을 봐요. 오. 얘네가 오. 시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오이, 강아지네. 뽀찌야. 자, 여러분, 이제 브루님이랑 같이 새우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브루님이 아는 곳으로 지금 새우래기들 아주 조사버리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브루님 손에 든 뜰채 보이시죠? 이건 제 뜰채예요, 리발. 오늘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한 1000마리? 1000마리, 렛츠고. 아, 바다에서는 잘 보기 힘들 라슬기. 말해주세요. 와, 뭐야. 벌써 이렇게 잡힌다고요? 수초 안에 3번 털었는데 벌써 2마리 잡혔습니다. 이거 진짜 1000마리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이런 데 잡고. 야, 또 한 마리. 이거 뭐야? 우리 컨텐츠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5분 만에 양양 보낼게요. 야, 이건 뭐 계곡으로 이사 와야겠다. 자, 이쪽에 한번 뒤져볼게요. 자, 이렇게 숯불 넣고 조져. 야, 한 마리. 자, 여기 한 마리 그냥 두고 바로 여기서 조져. 그 한 마리 그대로 다, 리발. 잘 안 잡히네? 이거 왜 안 써요? 저 누구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근데 가끔 여기 생이새우 말고 새뱅이도 나와요. 새뱅이 색깔 이쁜 거 있어요. 어차피 다 제 입으로 추베르 팔 거기 때문에 색깔 필요 없습니다. 아, 추베르. 저기 또 한 분의 고수의 손놀림이. 몇 마리 잡으셨나요? 버들치도 있구나. 버들치 먹어도 되나요? 네, 버들치 먹어도 돼요. 같이 먹을게요. 추베르. 여러분, 이쪽 한번 조사 볼게요. 네 마리. 여기 느낌 어떤가요? 좋아요.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네 마리. 브루님. 아, 두 마리 나왔다. 다행이다. 아, 반응 같다. 욕 바로 할 뻔했네. 자, 브루님, 손놀림 보세요. 야, 한 마리도 먹자. 저기요! 야, 손놀림 보세요. 아, 한 마리. 벌써 지금 30마리 잡은 것 같은데. 많이 왔다. 6마리. 앵두 같은 거 하나 들어. 디저트 맛있겠다. 물챙이에요? 아니. 아, 이거 도롱뇽이죠. 도롱뇽. 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풀어졌어요, 바로. 아, 새우도 풀어졌죠, 방금. 왜 말이 없으세요? 이게 새뱅이에요. 이게 물에 딱 넣어볼게요. 물에 넣으면은. 네. 생이새우네. 야, 씨알 좋다. 예, 생이새우 드셔보셨죠? 저 많이 먹었죠. 어때요? 쬐깐해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사실 100마리를 한 번에 먹는다 그럼 티가 많이 나겠죠. 그냥 대야 한 마리 드세요. 리발, 괜히 왔어? 아, 이쪽에 맞네요. 지금 한 컷당 4마리에서 5마리 하거든요. 1000번이면 200번 화이팅.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푸르님 하는 거를 봤어요. 조사. 여기 위에요, 위에. 숨어 있었구나, 리발레껴. 이쪽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이쪽이 아마 좋은 거 같습니다. 다른 데로 갈게요. 이런 데 좋죠? 나쁘지 않아요. 다섯 마리 이상. 우와. 야! 오, 열 마리 되는 거 같은데? 와, 다 쓸어, 리발 다. 보통 이런 흐르는 물에는 생물들이 많이 없는데 새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붙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있을 거 같거든요. 흐르는 물에 한번 해볼게요. 그만할게요. 여기 한번 들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많을 것 같다. 이야! 우와! 이거 보세요! 뭐야! 이거 보세요! 진짜 헌터시네요, 헌터. 아니, 부림이 진짜 5분 만에 집에 가겠는데요, 저? 네, 이제 가세요. 여기 옆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뭐야? 버들치. 잘 먹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버들치입니다, 지금. 저 주시는 거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출배들. 아, 감사합니다. 일로 와요. 상식이 뽀지 상만아. 야, 이거는 뭐. 자, 찰스. 찰스. 론나 하면은. 야, 많이 잡혔죠. 이거 뭐야? 이거 뭐, 은행 버려. 론나 싫어. 자, 이렇게 들고. 자, 킵 리발렉이야. 자, 보시면은. 이게 몇 마리야? 이 새우. 네, 헌터빵 찍으면서 이렇게 많이 잡은 적 없는데, 역시. 우리나라 생물 유튜버 1등. 자, 여러분 새우 잡으실 때 이렇게 수초가 많은 곳 그냥 이런 걸로 풀면 되는데 없는 계곡도 정말 많아요. 근데 새우가 번식력이 론나게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새우들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얘네는 금어기가 없어요. 그냥 여기 앞에 살면 절대 굶어 죽진 않아. 기습으로 여기 리발 한 마리도 없는 건 처음이다. 리발 수풀 여보세요, 한 마리 잡혔죠? 일로와 포지. 아니 아까 뭐라 그랬지? 찰스 일로와. 자, 여러분 거의 100마리 다 와갑니다. 지금 눈대중으로 봐도 70마리는 론나 찍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번 풀까요? 그러면 딱 100마리 거의 채울 것 같아요. 마지막 포인트! 이야! 대박이다, 대박. 오늘 잡은 녀석들 보여드릴게요. 자, 와. 진짜 많아요, 와. 버들치 너무 조그마한 랩기들이 있었거든요. 놔줄게요. 버려. 자, 여러분, 깨끗한 물 여기다 받아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안 돼! 야, 리발레! 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맛있겠다,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일새우 100마리 넘게 그리고 디저트로 버들치 잡아가지고 양양으로 가서 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구요? 저요. 이따 집에서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브루님과 함께 새우를 잡아서 다시 양양으로 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새우들이 좀 많이 리졌습니다. 오는 길에 얼밀해가지고요 대학살이라는데 괜찮아요. 싱싱해요, 리발. 이렇게 되면 바로 요리해보도록 할게요. 버들치 또 뒤졌는데 싱싱하겠지? 잡아온 새우들을 요 채반에 한번 걸러주도록 할게요. 다 나와, 다 먹을 거니까. 야, 안에 붙어있으면 모를 줄 알지. 일로 와 이래기야. 버려. 자, 여러분 오늘 잡은 새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네. 론나 많은 줄 알아. 자, 일단 이렇게 되면 바로 씻어줄게요. 워터야. 씻어. 자, 여러분 이 버들치 레끼들은요 금지체장과 금어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려고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오늘 첫 경험. 이거 뭐야, 이거 조그마한 짱돌이네. 거의 뭐 짱돌 볶음밥 할 뻔했네, 리발. 자, 여기다 새우를 한 마리씩 다 옮겨줄게요.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씻어줄게요. 버려. 한 마리 손으로 손수 제거할게요. 아직 한 80마리 남은 거거든. 롬나 개 고가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새우 씻을 때 아무리 조그마한 새우라도 이 대가리 이쪽은 뾰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찔리면 따가워. 리발 왜 이렇게 따가워? 괜히 찔렸다가 그거 걸립니다. 디브리오 페어청 말고 디스토마. 얘는 그 디진 버들치다. 여기서 손만 넣으면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여기다 옮겼습니다. 이물질 다 제거했고요. 아주 롯나이 깨끗이 씻었네. 여기 한 마리 있었네, 리발레끼야. 모를 줄 알았지?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들 이제 바로 뒤지러 가자. 용궁 가는 거야, 리발레끼들아. 자, 여러분 그리고 볶음밥을 하려면 일단 도마. 자, 그리고 볶음밥 안에 이렇게가 들어가면 롯나 맛있습니다. 팅. 일로 와. 파프리카. 자, 여기 꼬리 있죠. 여기를 제거. 자, 안에 씻어 갖다 버려. 세로로 라삭 사무라이. 자, 그리고 볶음밥 보면 이게 빼줄 수 없죠. 리발 양파, 라가리 라삭 사무라이, 렁다이 라삭 꼬르동. 꼬르동 뭐야, 리발? 라삭 사무라이, 라삭 사무라이. 볶음밥 마지막 재료로 요게 들어갑니다. 팅, 게맛살 라삭 사무라이. 아니 안 뜯었네, 리발. 팅, 라삭 사무라이 라삭. 아니 비닐 안 뜯었네, 리발. 라삭 꼬르동. 꼬르동 방금 우연히 그냥 입에서 나왔거든요. 롯나 재밌네. 꼬르동.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볶음밥에 들어갈 재료들을 전부 다 썰어봤습니다. 어떻게 썰었어요? 어스 썰기.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팅. 부탁한 뒤 얼마 안 볼 베프야. 말 좀 빨리 해라. 잘해주려고도 잘해줄 수가 없어. 리발레끼야, 봐요. 봐요. 안면 근육 롯데네. 그리고 바로 자, 여러분 이제 볶음밥에 들어갈 방금 버섯 썰기한 이렇게는 바로 추와 밑장 볶아.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 오늘 아주 재수 오지게 터져서 블리님이랑 저한테 롯나게 잡혀져버린 새우 100여 마리 버들치 친구들 밉장 잘 가요. 찐다. 오우 쉣. 양파 파프리카 게맛살 안 익어도 돼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버들치 랩기랑 이거 안 익혀서 먹으면은 디스토마로 리진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통후추 좀 갈아 넣을게요. 롯나 있어 보이죠? 샥샥샥샥. 통후추 뿌렸으면은 그냥 후추. 솔직히 후추는 안 뿌려야 되는데 방금 그냥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불 좀 더 크게 파이어 한 다음에 바로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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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나 카리스마 있죠. 자 여러분 여기다가 바로 밥투와 여기 이렇게 아니 흰밥 해놓으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왜 콩밥 같은 걸 왜 해놓으신 거 어차피 만나면 못 되더라 영상 보고 아마 혼날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 볶음밥에 이게 빠질 수 없죠. 잘달? 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돼. 아 맞다 다진마늘 안 넣었다 리바 라진마늘 주하하하 조사. 여러분 아주 예쁜 그릇을 넣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만든 요리들은요 조금 보잘것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게 편집도 할 거고 일단 예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름다운 불금이 깔릴 겁니다. 3,2,1 그리고 얘를 아주 예쁘게 담을게요. 예쁘게 아니 안돼 나는 이미 예쁘게는 끝난 거 냄새 롯데는데요? 어차피 예쁘게는 끝냈으니까 케첩 리바오로 송 케첩이 제일 예쁘게 잘 됐다 바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우 100마리로 만든 새우 플러스 버들치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케첩이 마지막에 비주얼 다 했다. 뭐야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버들치 뼈 보이세요? 뼈가 있는 레끼였구나. 뼈가 아니 가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룸나 맛있는데요? 아니 버들치 가시로 먹었는데 맛있는데요? 고소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새우들이 아주 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우들이 대하가 아니라 생이새우니까요. 아 버들치 가시질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생이새우 한 마리 끝에 매달려있죠. 살려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로 먹어볼게요. 새우 맛이 안 날 줄 알았거든요. 새우 맛이 많이 나요. 자 길갈라는 한입 옛날에 바다 줄새우판 냈을 때 요만한 거 요금 세 입으로 나눠 먹었었잖아요. 오늘 그만한 거 100마리 넘게 잡아온 거예요. 바로 먹어볼게요. 엑스칼리버 하고 있잖아 리발렛이야. 여러분 헌덕방 영상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요새 또 앉아서 안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신있게 이런 멘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접시 개무겁네. 밥도 많아. 근데 흰밥도 아니야. 진짜 콩밥으로 볶음밥 할 레끼가 어디 있어. 러머니 투베름 여러분 근데 사실 뭐 감탄도 안 나요. 왜 맛있는 게 너무 뻔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만한 볶음밥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생이새우를 많이 잡았냐. 왜냐면은 생이새우의 끌기가 작다 보니까 새우 맛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때려 넣으면은 생이새우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00마리를 했는데 그런 말대로 1000마리 잡았어야 됐어요. 리발 농담이고 여러분 진짜 새우 맛이 많이 납니다. 여기 딱 한 수저만 퍼도 지금 중간중간에 새우 더듬이 보이시죠. 더듬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밥풀 밑에 붙은 느낌 보이죠. 절벽 끝에 아슬아슬한 느낌 추베름 야, 이게 또 꼬레 새우라고 지금 까가리 뜬지 볶고 나서 딱딱해지면서 이게 또 입을 좀 찔러요. 그래서 아주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이겨버리기 때문에 디스토마의 걱정은 없겠지만 혹시 몰라요. 안 익은 레끼가 있어가지고 안에 디스토마가 있어가지고 씹다가 혀 한번 찔러가지고 디스토마 걸리면 바로 러머니 대성통고. 자 그리고 여기 아주 으스러져 버린 버들치 레끼 있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생선살이요. 그냥 생선살. 원래 이런 새끼 버들치 먹으면 야만인인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야만인 할게요. 버들치 한 번 더 추베르 야 이거 그냥 새우 잡아서 오일 좀 괜찮은 거 써가지고 바게트랑 해서 감바스 먹어도 롯나 맛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 이래끼가 그나마 좀 커요 여러분. 그죠? 옆에 밥풀 뭐야 리발 잠시만. 밥풀 제거 한번 이래끼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볼게요. 추베르 이만한 크기는 한 마리만 먹어도 새우 맛이 확실히 나요. 그리고 생이새우의 번식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정도 먹어도 진짜 파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태계에 조금은 있겠지? 죄송합니다. 근데 롯나 맛있죠?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급자족 컨텐츠 중에 맛있는 자급자족 추베르 잠시만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손질 제대로 했는데 돌멩이가 나왔네. 라가리 다 날라갈 뻔했다 리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새우 100여마리를 잡아 새우가 왜 여기 연출이에요 리발 자기 주장 센 수염래끼들이 이럴 때 쓸모가 있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우 100여마리를 잡아가지고 롯나 맛있는 추베르 새우 볶음밥을 먹어봤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새우랑 버들치 먹었으니까 새버 볶음밥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우 100마리 잡는 것보다 버들치 10마리 잡아가지고 잘게 쪼갠 다음에 볶음밥에 비벼서 먹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절지 마라 더 맛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냇가에 가시면은 생이새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체류도 한번 쑤셔보면은 아마 생이새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온다면은 몇 군데 더 해보시고 그래도 안 나온다면은 그냥 새우볶음밥 사드세요. 김밥 냉국에 많이 있어요. 바다 컨텐츠 말고 이제 민물 컨텐츠도 좀 종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먹을만한 자원이 많아요. 수소곤충 같은 것도 좀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말했냐면은 지금 제가 말했어요 리발. 자 근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아니 브루님이랑 같이 잡았는데 브루님도 이거 한번 드셔보셨어야 되는데 아무 맛도 안 나니까.